아, 어떡하지? 여보, 나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오늘 또 사고 쳤어. 예. 많이 물건이 많이 싸갖고 왔어. 뭐를? 또 있어 이거 말고? 말 또 있어. 트렁크에 또 있어. 꽃이랑. 아, 참. 봐봐요. 날씨도 더운데 뭐 하러 이렇게 왔어? 와, 집이. 3층 전원주택의 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는 녹색의 정원.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아이고, 우리 애기 또 나한테 온다. 자, 애기 때부터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경성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애기 경성아. 경성아, 엄마 왔다. 엄마 오랫동안 기다렸지?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았어? 일로 와봐. 응. 아이고. 아빠 힘들었지? 아, 엉덩 매겼어. 아고, 맘만 매겼어? 어, 그럼 아, 아버님 되세요? 네, 저희 친정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아버님이 애기 봐주시고 계셨구나. 네. 아빠랑. 알았어라. 자. 소개해주세요. 우리 아들. 오, 잘생겼는데요? 잘생긴 우리 아들 조경성입니다. 몇 개월 됐나요, 이제? 경성이가 이제 6개월 들어갔어요. 오, 이제 막 5개월 지난 거예요. 아이고, 엄마 보고 싶어. 140 먹으면 인가보다. 140? 경성이 응가했나? 응가한 거 같은데? 몰라, 지금 몸 더욱 꾸고. 응가했어. 나 응가 치워줘야 되겠다. 아. 경성아, 엄마 기저귀 갈아줄게. 아이고, 잠시 우리 경성이 실례 좀 할게요. 네. 아이고, 엄마 갈아줄게. 기저귀를 갈고 난 뒤에 곧장 잠들어버린 경성이. 천사 같은 얼굴로 자고 있지만 엄마 안여롱은 자고 있는 경성이를 두고 나가기가 영 마음에 걸린다는데. 애가 아파서 감기 걸려가지고. 그러면 저는 일을 하러, 애기가 잠든 사이에 얼른 일을 후딱 일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애기 엄마는 내 잠든 사이에. 그럼 모든 걸 다 해야죠. 신랑도 이제 저거 정리하고 나와서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애기 잠든 사이에 후딱. 그래도 오늘은 치러야죠. 좀 지원군이 많네요. 네. 아, 다행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수영장이에요. 아. 여름에 이제 물 받아서 수영하고 하는데 제가 수영을 잘 못해서 물은 많이 안 담고 그냥 발 담그는 정도만 담궈서 철방처럼. 근데 이제 애기 태어나고 했으니까 애기 데리고 이제 가서 수영도 하고 여름에. 아.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들과 안현웅이 함께 살아가는 전원주택. 아들 경성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특별히 정원에 애정을 못 느꼈다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모든 것을 아이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정원에 대해서도 새롭게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그전에는 이 정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일할 때마다 돈 들어갈 일도 많고 힘들어갈 일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여기 사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장난감 타고 막 쿵쿵 뛰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밤늦게 애가 울어도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층간소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아침에 일어날 때 애기가 새소리 듣고 깨어나고 뻐꾸기 소리 들으면서 잠자고, 이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보셨어요? 여기 화단, 여기가 화단이거든요. 정원을 둘러싸고 있는 화단은 갖가지 꽃들이 저마다 화려한 색을 뽐내면서 활짝 피어있는데, 크고 작은 꽃들이 소박하고 조화롭게 어울려있는 안현웅의 화단. 연꽃 장미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있는 게 올 겨울에 잘못돼가지고 저기만 허전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산 그 스탠다드 장미 있잖아요. 그 장미를 이쪽에다가 심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기 넝쿨 장미. 이게 다 이제 철쭉들. 그리고 밑에 노란 이제 펜지 꽃들, 봄에 피는 펜지 꽃들.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신문지.